앞에서 나갈래? 잠시 요 나가고 보수 그렇게.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6월 11일 토요일 평창 리그 이타스크 영상입니다. 자, 지금 토요일 이타스크 영상인데 요날 기상은 비행이 안 될 거라는 그런 기상 예보가 줄을 이뤘어요. 기상이 좀 비가 잡혀 있어서 평창에 오시는 분들은 기상을 보고 비행을 안 할 수도 있고 포기한 선수도 있을 거고 저도 비행을 좀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자, 일육창에 올라왔는데 동풍 예보가 금토일 다 동풍 예보가 좀 있었고 토요일은 비가 좀 잡혀 있었습니다. 막상 일육장에 올라오니까 일육은 돼요. 일육은 되고 고도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하나둘씩 일육을 하고 있고 산줄이 문제가 생긴 사람은 또 다시 접어서 정비를 하고 또 이륙을 하고 이제 앞에 새로 나온 제노2 글라이더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륙 도우미들이 이륙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륙을 하다가 바람이 어찌 됐던 간에 이륙 실패를 한 번 하게 되면은 기다리던 선수들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다시 뒤쪽으로 와서 줄을 섰다가 다시 이륙을 합니다. 뒤쪽에 와서 줄 섰다가 이륙을 하도록 문경이나 평창 같은 데는 시간이 빨리빨리 이륙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지금 파란색 엔조 이륙합니다. 자, 저렇게 선수 중에 소리 지르고 이륙하는 것은 김동천 선수입니다. 이륙할 때 항상 파이팅이 넘치죠. 자, 이제 부메랑 12. 자, 먼저 박일규 사장님의 부메랑 11 먼저 이륙을 했어요. 자, 부메랑 12도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 실패. 바람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요 자리가 이륙 실패 확률이 가장 적은 자리에요. 저 옆보다 도약거리도 있고 우측에서 바람만 불어오지 않는다면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남풍계열은. 그래서 첫 번째는 저쪽 줄에 섰다가 지금은 이제 뒤로 와서 이쪽으로 살짝 껴들었습니다. 살짝 껴드는 게 아니고 줄을 섰다가 이륙하는 거예요. 저렇게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창피해요. 자, 제가 먼저 나갑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하늘은 맑고 구름은 뭉게구름. 자, 이륙했습니다.
오늘은 남동풍이 불고 그 대신 이제 바람이 좀 약하고 그래서 열바람이 서풍 쪽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열이 좋기 때문에 간간이 올라와요. 그때 타이밍 맞춰서 이륙하는 거고 타이밍 못 맞추면은 이륙에다가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뒤로 돌아서 다시 타이밍 맞춰서 이륙하면 되고 자, 남풍 계열일 때는 이쪽에서 열이 생깁니다. 이쪽이 남쪽 사면이에요. 자, 오늘은 이륙장에서 11일이기 때문에 좌턴하는 날이에요. 우턴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서는 좌턴, 우턴, 좌턴이고 우턴이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륙장 반경 요 안에서는 우턴만 해야 됩니다. 뭐 우턴만 해라고 그래서 내가 딱 우턴해야 상승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륙 열바람에 이륙을 했는데 바람이 원래 주풍향은 배풍입니다. 뒤에서 불어요. 열바람이 좀 세게 올라올 때 이륙을 했어. 앞사람이 이륙하고 나도 바람이 계속 올라오길래 이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람이 죽는 타이밍이에요. 열이 죽는 타임. 그러면은 주풍향 뒤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은 이륙한 그 뒤에서 바람이 불 때 이륙한 사람은 등 떠밀려 이륙을 했던 순서에 맞춰서 이륙을 했던 어찌됐건 간에 손해예요. 열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리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 셀 경우에는 그냥 착륙을 하게 되는 거고 고를 경우에 마지막 남은 미열 같은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왼쪽 사면으로 주행 중이냐 오른쪽 사면 중으로 오른쪽 사면으로 주행 중이냐에 따라서 오른쪽 사면을 두고 주행 중이면은 우턴을 못 하죠. 그때는 좌턴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너무 준법 정신을 잘 지켜서 우턴을 하려고 좌턴 한번 하고 앞으로 나가서 공간을 확보해서 우턴을 하거나 그러면은 열에서 빠지고 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남쪽 사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도를 이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턴을 합니다. 오늘은 좌턴 날인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륙장 위에서 올라가는데 저는 이륙장 왼쪽으로 와서 우턴으로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우턴으로 이륙장 위에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선수들의 방해를 주지 않게 좌턴으로 바꿀 겁니다. 자, 열이 팍팍 올라가질 않아요. 제가 이번 리그전에는 이 계기로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플라이마스터는 동네 비행할 때도 소리가 잘 안 났는데 플라이마스터는 참 제 것도 그렇지만 다른 플라이마스터도 바리오 소리가 기분 좋을 때만 나는 것 같아요. 비행하다 보면 어떨 땐 나고 어떨 땐 안 나고 저기 뭐야 오래 쓴 것도 아니고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데 참 플라이마스터 짜증납니다. 자, 그래서 XC 트랙을 깔은 최신형 핸드폰에다가 외부 바리오까지 연동시켜서 보조로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씁니다. 자, 지금 보면은 플라이마스터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저기 XC 트랙에서 나는 소리만 상승음만 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자, 요 정도만 소리 나도 고도 올리는 데는 문제 없는데 마지막 날이 대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XC 트랙도 소리가 안 나고 플라이마스터도 소리가 안 나고 세 대가 전부 다 발효가 목통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 영상이 있으면은 그거 짤기해서 그날 얘기 그 영상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제 산 능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좌턴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주풍향이 약간 동풍성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직 바로 이륙하자마자 못 올리고 사면에서 미어를 잡아서 이륙장 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쫙쫙 올라갈 거예요. 구름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이륙장 위에 구름이. 자 이제 서클링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점점 위에 구름이 점점 발달할수록 상승이 잘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아마 순식간에 쫙 올라올 거예요. 화면에 아직도 글라이더들이 보입니다. 이현우 선수도 보이고 UP 글라이더 이현우 선수인지 아니면 다른 선수인지, 이현우 선수는 항상 이륙을 제일 빨리 하니까 먼저 하니까 이현우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남부리그의 노사장님이 오셨나? 얼굴은 못 뵀는데. 자 이제 소리가 점점 경쾌하게 어울리죠. 이제 구름에서 이제 빨아 당기고 있습니다. 자 날씨 참 좋죠. 상승도 이제 아주 잘 되고, 평창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좌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홀순 날이기 때문에 턴 방향이 좌턴입니다. 전부 좌턴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륙장 반경 내에서만 좌턴을 합니다. 이륙장을 벗어나서 이제 위에 파일럿이 하는 턴 방향에 맞춰서 턴을 하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좌턴하든 우턴하든 가운데로 턴하던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편한 대로. 소리 좋아요. 계속 상승됩니다.
이륙장, 저 남병상 이륙장 우측으로 구름이 점점 크게 발달하고 있어요. 자, 고도는 계속 부드럽게 계속 올라갑니다. 자, 지금 먼저 이륙했던 선수들은 잘 찾아보면 구름 밑에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구름 속에 들어가진 않고 구름 밑에서 이렇게 버티는 그런 선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밑에서 버티게 할 때는 조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구름에 들어가면 재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또 스파이럴에서 잠깐 내렸다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구름 밑에까지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리지를 타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수들은 대부분 그렇게 고도를 유지합니다. 구름 밑에 있을 때는 글라이더가 이게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구름 밑에서 버티게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로컬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이륙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상승해서 고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비행을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로컬 동호인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동네에서는 이렇게 비행하잖아요. 고도 작고 또 다른 데 가서 가다가 고도 빠지면 또 고도 잡고 이렇게 돌다가 착륙장에 내리는 게 아유 오늘 비행 잘했어 몸 좀 풀었어 이렇게 훌륭한 비행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 예보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시합을 하고 있고 훌륭한 비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앞에 구름 밑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그 리그전 선수들이 강심장이에요. 굉장히 독합니다. 구름 밑에서 끝까지 버텨요. 스타트 시간까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 스타트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도 빨리 올려봐야 계속 버텨야 되니까 부드럽게 올라가는 데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고도 빨리 먼저 올려서 구름 밑에 있던 선수들은 구름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벌판 쪽으로 나와서 고도가 어느 정도 까지면 다시 구름 쪽으로 가서 다시 올리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선수들은 구름을 뚫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는 선수들도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 카메라에 만약에 녹화가 돼서
제가 확인을 하고 본부에다가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 타스크에서 그 선수들은 실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편집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출중해가지고 찍자마자 동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해서 이제 대본부 운영 기간 동안에 이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 선수들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또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는 얄짤 없대요. 어우, 너 비행 잘했냐? 어우, 잘하더라. 이렇게 친구들끼리 말을 해놓고 대본부에 가서 저 사람 구름에 들어갔다. 그래서 바로 탈락시키고 실격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럴 일이 없죠. 리그전 다 끝나고 며칠 있다가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 밑에서 지금 못 올라 아직 안 올라오신 선수분들도 있고 지금 저쪽 구름을 보면은 글라이더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또막 올라오는 글라이더들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스타트 시간까지 고도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 관건입니다. 고도를 이렇게 많이 구름 밑에까지 올려도 소용없어요. 스타트 전에 고도가 높은 게 장땡입니다. 그거를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이제 하강음이 울리고 있어요. 자, 평창은 참 좋아요. 지금 6월 달인데 날씨는 여름처럼 덥습니다. 로컬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6, 7, 8 이렇게 여름에는 평창은 기본이 2000m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봄에는 더 올라가겠지만 산도 높고 하여튼 지리적 특성상 산도 높고 골도 깊고 열도 강하고 비행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에요. 자, 고도는 계속 까지고 있고 머리 위에 또 글라이더들이 구름 밑에서 고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 저 앞쪽 남병산을 지나서 스타트 지점이 있습니다. 스타트 지점이 있고 지나서 이제 그 계곡을 건너뛰면서 스타트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요 앞에를 봤을 때는 날참 좋아요. 뭉게구름도 있고 글라이더도 구름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보기 좋죠. 멋있죠. 구름 사이에서 오로라가 비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아직 안 올라온 글라이더들도 보이고 올라오는 글라이더들도 보이고 구름 밑에서 아주 악착같이 버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까지 올라갔다가 저처럼 고도가 까져서 다시 울리는 선수들도 있고. 자, 구름이 많이 발달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평창 착륙장을 보면은 그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산도 이제 짙은 부분이 그늘이고 그림자고 밝은 부분은 이제 해가 비치는 곳입니다. 자,
자, 지금 계속 아직 스타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구름에 있다가 고도가 구름까지 올라가면은 밖으로 나왔다가 고도 까면서 다시 구름 쪽으로 가서 고도 올리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자, 저는 운이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잘 상승이 안 돼요. 이제 구름 쪽으로 가면 올라가겠지만, 맨날 스타트 시간 돼서 이륙하다가 평창이나 문경처럼 이렇게 좋은 이륙 조건을 가진 곳에서 선수가 최근 들어 최고 많이 출전했어요. 한 80명 됩니다. 몇 년 전에는 뭐 40명이 할 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80명 가까이 등록을 하고 시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한 100명이 넘었으면, 옛날에는 100명 넘게 나오고 그랬다는데, 자, 이런 80명이 출전했음에도 스타트 시간 전에 다 유륙을 했어요. 바람이 정풍이 아니고 배풍성이고 열바람에 이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 빨리빨리 나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륙을 빨리 하고 아직도 스타트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뺐다가 다시 산으로 붙었다가 선수들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륙장 위에 구름은 굉장히 넓고 큽니다. 거기 그 구름에서 계속 버티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구름이 좀 부담스러우면 앞으로 나와서 작은 구름, 좀 더 작은 구름에서 버티는 선수도 있고, 앞으로 쭉 뺐다가 탐색 한번 하고 다시 이륙장으로 오는 선수도 있고, 지금 아직 여유가 있어요.
쪽으로 앞으로 벌판 쪽으로 뺐다가 다시 산 능선 위쪽으로 붙는데 지금 고도는 계속 까지고 있고 제가 이륙할 때 하네스 등 뒤에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를 잠그는 걸 깜빡했어요. 다 그냥 홀로당 열어놓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거칠게 비행을 할 경우 글라이더 가방이고 뭐고 다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실수를 참 일단은 이륙했으니까 비행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새벽에 올라왔는데요. 집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금요일날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륙을 해서 그날 골도 많이 들어갔고 대부분 평창은 오늘보다 날씨가 더 좋았으니까 그때도 이제 남동풍이었습니다. 선수들 이렇게 하자마자 고도를 빵빵 올렸어요. 그리고 이륙 조건이 좋으니까 느긋하게 저도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열바람 올라올 때 이륙을 딱 했어요. 하고 이제 좌우로 리치를 타면서 상승풍이 있는 곳에서 다른 선수들처럼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리치를 탔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어요. 이제 동풍으로 바뀌었어요. 이륙하자마자 열이 뚝 끊기고 그래서 좌우로 리치 몇 번 타고 그래도 미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잡고 올리면 되는데 GPS와 바리오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플라이마스터하고 SC랙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그 좋은 날에 저하고 똑같은 엔조3 타는 선수가 있어요. 고도를 잡고 올리다가 글라이더가 산줄에 꼬여가지고 한쪽이 꼬였으니까 한쪽 귀를 접고 내리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그 선수 두 대만 내린 것 같아요. 착륙장에 첫날은 그렇게 진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쪼랄 기상이 아니었거든요. 남들은 다 고도 올리고 골까지 가고 진짜 좋은 날이었어요. 살면서 1년 동안 이런 날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지 그 정도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리그전 첫날을 완전히 망쳤어요. 비행을 못했습니다. 이착륙만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착륙해서도 한 시간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상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인데 이제 글라이더 뒤에 주머니 배낭 주머니를 다 이제 걸레처럼 열고 헐레벌레 하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폼 안 날 거예요. 저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콘이 바닥 서야 자세도 나오고 보기도 좋고 한데 저렇게 되면 이제 찢어진 굽기가 찢어진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듯이 뒤에 콘이 이제 펄럭펄럭거리면서 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비 올 것으로 생각 예보가 있었던 날에 이렇게 또 비행을 하니 이륙도 하고
일단 리그전 참석 목적이 사람들마다 틀릴 거예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리그전에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1등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들어서 국가대표 선발되는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국가대표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성적이 좋으면 좋죠. 그런 대부분 선수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출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 비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훌륭한 선수들과 비행을 하기 위해서 리그전을 출전을 합니다. 제가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죠. 물론 기분 안 좋을 건 없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비행을 하는 거고 또 실수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실력이 출중한데 저만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타스크를 엉뚱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남들 오른쪽으로 스타트할 때 왼쪽으로 가는 선수도 있고 골이 바로 코앞인데 엉뚱한 데까지 날아갔다 오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GPS 에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선수들 쫓아서 비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저기 그 실수하는 거는 그런 실수를 이제 사소한 거라도 안 하는 선수들이 실력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탑 랭커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거의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실수하길 바라는 게 더 어렵죠. 자, 부드럽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스타트는 안 됐습니다. 얘기에다 자꾸 뭐 얘기가 옆으로 가는데 이렇게 스타트 시간을 기다리는 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뭐 합천이라든가 이륙 저 바람도 자주 바뀌고 이륙장이 협소한 데서 시합을 할 때는 뭐 이륙하자마자 뭐 남들은 스타트하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륙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구름 밑에 지금 선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스타트하기 유리한 위치에서 구름 밑에서 그 힘든 거를 감내하고 버티고 있어요. 이제 선수들이 구름 밑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스타트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도를 올려서 가장 최고 높은 고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저 구름 밑에서 버티고 있던 선수들은 스타트 시간이 임박해서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구름 밑에서
형성돼 있어서 이제 그늘을 지어서 상승이 안 되니까 구름 밑에 있는 선수들은 어찌됐든 이제 버틸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모여서 그리고 스타트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서 다시 서클링을 해서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이제 선수들이 한 곳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그때가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임박했습니다. 이때도 플라이마스터 바리오는 울리지 않았네요. 플라이마스터 바리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동네 비행할 때도 자주 안 됐었는데 저거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냥 바리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 위에도 글라이더들이 많이 있는데 엉덩이 아래에도 글라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고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이제 스타트 시간이 될 거예요. 스타트 시간이 되면은 스타트 지점까지 최대한 가까이 혹은 배풍을 타고 고도를 최고 고도를 유리하게 잡고 액셀레이션을 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찍느냐에 따라서 초 단위로
점수가 결정됩니다. 머리 위에 글라이더들이 아주 선수들이 많이 붙어 있네요.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름 밑에는 구름이 쫙 껴 있기 때문에 상승이 약합니다. 약하고 구름 밑에서는 이제 구름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햇볕이 비치는 곳에서 보드를 잡고 구름까지 올라간 선수들, 그리고 버티고 있고 아주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독한 사람들이죠. 이제 선수들이 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액셀레이션을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분이나 몇 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하러 다들 한 곳으로 일제히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시간이 12시 반이면은 12시 반 전에 그 스타트를 찍어봐야 소용없어요. 12시 반 땡 하고 정확히 12시 반부터 찍는 선수들만 이제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0.1초라도 1초라도 빨리 찍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시간하고 잘 계산해서 이렇게 가서 그 12시 반 될 때 그때 딱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려면은 고도가 제일 높은 게 일단 제일 유리해요. 빨리 가다가 시간이 남으면 천천히 가도 되고 회전을 하면서 시간을 때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고도가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게 되면 고도는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 라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풋발을 밟고 모든 선수들이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햇볕에 오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상승돼요. 서클링을 안 해도 상승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기상은 이제 비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기상 체크를 수시로 하고 선수들에게 무전을 수시로 이렇게 날려주고 이제 체크 상황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주 무섭게 날라오네요. 이렇게 열이 있을 때는 스타트 하러 온 선수 중에 이제 고도가 낮은 선수한테는 이런 열이 단비가 됩니다. 여기서 또 고도를 올려야 또 이 계곡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도를 또 올립니다. 고도를 충분히 올린 선수들은 이제 계곡을 골짜기를 넘어갈 거예요. 이제 고도를 어느 정도 올렸으니까 더 올렸으면은 안전하게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데 시간 절약상 적당히 올리고 이제 골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도를 이 골짜기가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고도를 자꾸 이 골짜기를 건너게 되면은 저 앞에 산 위에 갠신이 붙습니다. 열이 좋을 때는 저 산 앞산에 그림자가 없고 열이 좋을 때는 사면 바람도 좋고 할 때는 사면에 바람 부는 방향에 사면에 붙기만 하면은 리치가 되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변수전 바람이 산이 첩첩으로 쌓여 있고 예보는
이제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바람 예보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이 산세가 복잡한 데서는 그 바람이 주 풍향이 고도가 높을 때는 맞지만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람이 돌아 들어오고 넘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산 아래에서 산이 산세가 복잡한 데서 이제 비행을 할 때는, 그래서 리사이드 지역을 좀 바람이 셀 때는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높게 높게 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도가 낮을 때는 일단 산에 붙으면은 산이 평평한 것도 아니고 똑바른 것도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고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정풍 구간이었는데 또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백풍 구간으로 변하고, 정풍 구간에 딱 맞춰놨는데 어느새 배풍이 돼서 속도가 나고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자, 계속 골짜기를 건너고 있어요. 고도는 점점 까지고 처음에 고도를 올렸을 때는 금방 이 계곡을 건너뛸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글라이더는 낮아지고 산은 점점 높아집니다. 산이 점점 높아지면은 산 정상에 못 붙어요. 자, 고압선을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고압선을 먼저 건넜고 그 다음에 저 앞산에도 고압선이 있습니다. 저 고압선을 항상 고압선은 부담이 되죠. 근데 낮은 고도로 붙은 선수들이 있어요. 고압선 넘기도 참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선수니까 시합이고 하니까 또 저렇게 비행을 합니다. 자, 이제 구름을 빠져나와서 계곡을 건너서 앞산 쪽으로 붙어요. 지금 보면은 벌써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 동풍 계열이기 때문에 이제 붙으면은 이제 또 오른쪽 사면에 글라이더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앞산 바로 오른쪽은 골짜기입니다. 산 정상에서는 이제 동풍이 불면은 오른쪽에 살짝만 붙어도 정상에만 있어도 이제 상사풍을 쉽게 만나는데, 산 정상에 못 붙고 산 사면에 붙을 경우에는 점점 흘러내려가서 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람이 변화무쌍하게 되죠. 왼쪽은 좀 완만한데 오른쪽은 왼쪽보다 조금 경사가 심하고 좁아요. 협곡이 좁습니다. 글라이더들이 먼저 도착한 선수들이 산 정상에서 오글오글 몰려 있습니다. 계곡이 굉장히 거리가 있네요. 금방 건널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자, 그리고 앞 밑에 글라이더들이 먼저 도착한 글라이더들이 점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글라이더들이 와글와글 붙어 있어요. 저도 이제 산이 점점 높아지는 걸로 봐서 왼쪽에 붙던지 오른쪽에 붙던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람이 동풍이니까 글라이더들이 많은 쪽 오른쪽으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구름에 가려서 그늘이 져 있어요. 열은 없는 것 같고 시원하게 상승되지는 않는 것 같고 많은 글라이더들이 요 골짜기 계곡에 좁은 계곡에 다 모여 있어요. 선수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요 능선을 넘어서 갈 수 있을지 능선마저도 점점 높아 보입니다. 지금 요 계곡 협곡에 들어섰어요. 여기서부터는 바람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컨트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글라이더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한 대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고도가 낮아질수록 위험합니다. 여기서는 이쪽 낮은 능선에도 글라이더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우, 날개 들어왔어요. 퍽 하고 한 대 맞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착륙하면서 글라이더들이 저처럼 이렇게 빗방울 한 방울 카메라에 떨어졌네요. 지금 카메라에 보니까 빗방울이 한 방울 맞았어요. 한 몇 방울 맞았네. 예. 저는 날개가 우산처럼 돼 있어가지고 비 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빗방울이 아니면은 제 머리 위에 선수가 물을 뺀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물 차고 있던 물을 이렇게 뺐을 수도 있고 이런 기상에 하여튼 비 아니면 그것 물입니다. 일단 물이에요. 자, 이제 고도는 점점 낮아지고 하필이면은 저 오른쪽에서 넓은 데서 비행을 했으면은 착륙하기 편할 텐데 여기는 진짜 계곡이고 협곡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논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농작물로 다 심어져 있고 글라이더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그나마 이제 가장 탁 트인 곳에 예, 선택해서 착륙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골짜기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정품 구간, 배품 구간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리사이드고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데서 바람이 변화무쌍하게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고도가 낮고 계곡이 일자로 형성된 지점에서는 이제 고를 따라 골바람이 오기 때문에 돌아서 고를 따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정풍에 맞춰놓고 착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착륙할 때는 가능한 한 활주로처럼 끼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끼지 않고 넓은 운동장이나 밭 같은 데서 착륙하게 되면 순식간에 바람이 정풍에 맞춰놔서도 착륙을 하러 가면서 배풍이 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처럼 끼는 방향은 일단 바람 바뀔 확률이 적고 바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랜딩 거리가 끼면은 스피드 랜딩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확률이 적습니다. 지금 날개가 휘딱휘딱거려요. 저는 지금 계곡 가운데 개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물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물은 없고 하천 골짜기 계곡 하천만 있고 그 하천이 활주로처럼 길게 돼 있고 나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요 하천에 랜딩을 하려고 고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바람이 일정하게 불고 있어요. 그리고 착륙 랜딩 들어가는데 눈앞에 전부 전기줄이 낮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줄에 걸릴 확률은 없어 보이고 여기서 고도처리 펌핑을 해서 전기줄 한참 앞에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펌핑을 하면은 정품에 맞춰 놓고 하면 그대로 꽉 아래로 자 부드럽게 랜딩 했습니다. 안전 착륙을 했고요. 또 다른 선수들도 여기저기서 막 착륙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고 비행도 재밌게 했습니다.
평창 리그전 이타스크 12시 45분 브로 타스크 캔슬입니다. 뭐 레벨 3도 나온 레벨 3도 나왔고 네, 레벨 3 때문에 저기 뭐 한 것보다도 대회 본부에서 12시 45분 현재부로 비행 중지. 선수 여러분들 안전하게 랜딩하십시오. 착륙하십시오. 시약 캔슬됐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됐고요. 선수들은 여기저기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요 계곡에 있던 분들은 저는 좀 앞쪽으로 와서 내렸고 저 뒤쪽에 또 여러 대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있는 쪽은 이제 두 대 정도 저 포함해서 착륙을 했는데 곧 이제 한 대가 요 앞에 바로 전봇줄 있어요. 그게 얇아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오면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전기줄 걸리지 않게 내려야 돼요. 자, 또 한 대가 파리약이네. 파리약. 파리약이 아니고 캔슬됐기 때문에 다 내리는 겁니다. 저는 저만 무전기를 끄고 비행을 했어요. 자, 선수들이 펌핑해서 내려. 펌핑해서 전기줄 있어요. 그대로 내리면 돼요. 바람 불어서. 됐어. 나이스. 자, 지금 안전하게 착륙을 했고 나무도 아주 낮아서 글라이더에는 뭐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하고 같이 비행한 사람들은 왜 캔슬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행을 재밌게 일단 했어요. 갑자기 착륙하시는 분들 전기줄 잘 보고 내리세요. 무전기도 껐는데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전했는데 먼저 옆에 내린 선수가 다시 무전을 선수들한테 날려줍니다. 자, 지금 스파이럴 하고 고도 처리를 하고 내리는 글라이더도 있어요. 이제 모든 선수들이 자기가 판단한 안전한 랜딩 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다 랜딩을 하고 있고, 자, 이제 회송차에서 회송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캔슬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차에 빗방울이 빗물이 많이 맺히고 있어요. 그래서 캔슬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2타스크 캔슬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3타스크에서 뵐게요.